할렐루야. 오늘 묵상 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또 별 서둑 없이 백성들의 원망 속에 하나님께 탄원하듯 기도를 하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3절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리셨지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대상자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생육과 번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약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 언약이 지금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가십니다. 6절과 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언급을 하며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진정으로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했는데 전혀 삶의 모양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힘든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어쩜 11절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다시 선포하길 원하시는 내용은 불가능하기까지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 내가 여호와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 못하실 뿐이 아닙니다. 주님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었지만 십자가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삶의 모양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만 바라보십시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긴 여정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출발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도전 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